아빠가 살려주는 예측 모형 머신러닝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이에요. 모델 캘리브레이션. 이건 정말 편리해. 야, 참 오늘 제가 상당히 만들어 놓고 상당히 기분이 좋은 그런 겁니다. 근데 물론 이거를 뭐 좋아하실 분은 예측 모형이나 머신러닝 하시는 분만 좋아하시겠죠. 나머지 분들은 뭐 이런 게 왜 세상에 필요한지 이걸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서 이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전에 여러 예측 모형들을 동시에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들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좋게 오늘 조금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그걸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는 캘리브레이션 플랫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던 것과 거의 유사하죠. 이를 보시면 우선 이 ID가 있고 Observed, 이제 실제 관측된 값이죠. 0과 1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ediction 모델들이 여러 개가 같이 있어요. 이게 뭐 Logistic 모델을 이용해서 한 걸 수도 있고 뭐 다른 Random Forest를 한 걸 수도 있고 또 Logistic 모델 중에서도 뭐 변수를 이걸 하냐 저걸 하냐 또 한국에 나서 나온 모델이냐 미국에서 나온 모델이냐에 따라서 여러 모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0과 1 사이 값이죠. P 값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있을 때 이거를 한꺼번에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플롯을 그려보면 예, 캘리브레이션 플롯을 그리는데 이 3이라는 게 3으로 된 것이 여기에 있는 세 번째 모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 이건 상당히 안 좋아요. 다음 두 번째 모델, 세 번째 모델,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 캘리브레이션 플롯을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그려요. 캘리브레이션 히스토그램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플롯을 보는 법, 이걸 왜 만들었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다 이제 강의 때 설명드렸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전에 설명드린 거에 중복돼요. 그래서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ROC 플롯도 그렸고 그 다음에 Threshold를 표현해 주는 것도 이렇게 있죠. 다양하게 그 ROC 플롯을 ROC 플롯 중에서도 이게 Threshold를 정하잖아요. Cut Value를 정하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머리를 하게 되면 이 네 가지 플랫이 동시에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업데이트 된 게 뭐냐? 바로 멀티 캘리브레이션 플랫이에요. 오, 이거를 만들어서 제가 기분 좋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 1번, 2번, 3번의 그것들을 동시에 비교하고 싶거든요. 어떤 것이 더 정확하냐, 좋으냐 이런 거죠. ROC 플랫은 제가 이전에 여러 개를 동시에 그리는 것들을 보여드렸어요. 다른 도구에서. 그래서 이제 ROC 플러스를 여러 개 그리는 건 문제가 없는데 캘리브레이션 플러스를 여러 개 그릴 수 있는 거 이걸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3이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세 번째까지 데이터 1, 2, 3 prediction 1, prediction 2, prediction 3로 되어 있는데 요 이름을 그대로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그림이 그려져요. prediction 8까지 만들 수 있겠어요. 더 이상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prediction 8까지만 만들 수 있게 했고 세 개를 그려요. 만약에 두 개만 비교하고 싶다 그럼 이만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두 개를 비교함으로써 이제 아, 이 빨간색이 첫 번째 것보다 훨씬 더 캘리브레이션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림으로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서머리도 요거는 이제 2번 모델을 이용해서 각각이 ROC에 관계된 것도 그려주고 Threshold도 계산해주고 뭐 다 해주는데 이번에 업데이트 된 거, 이것도 이 캘리브레이션 슬롭이라는 게 있어요. 캘리브레이션 슬롭. 원래 슬롭은 1이어야 되죠, 1. 슬롭이 1이어야 돼요. 그 기울기가 이 플랏에서 보시면 이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모델, 두 번째 모델은 1이 아니죠. 2.2고 이것도 뭐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이거 신뢰 구간도 1.98, 거의 2네요, 2. 그래서 별로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좋지 않은 거죠. 이 3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캘리브레이션 슬롭이 0.8이에요. 좀 누웠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별로 좋지 않네요. 세 번째 것도 플러스를 그려보면 캘리브레이션 플러스를 세 번째 것도 그려보면 이게 좀 누웠다는 걸 알 수 있어. 누웠나? 이렇게 누웠어요. 이게 보면 이 숫자가 작아서 그래요. 이렇게 좀 누웠어요.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슬롭이란 것을 계산해줘요. 이거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만드는 예측 모형. 그 머신러닝과 예측 모형을 만드는 것을 제가 쓴 책이죠. 거기에 보면 여기 이게 뭐냐? 이게 참스 체크리스트예요. 이 참스 체크리스트는 뭐냐? 이 예측 모형들의
시스마틱 리뷰를 위한 체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예측 모형이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모형을 위한 이제 보고서 양식을 보면 트리포드가 있거든요. 제 기억에는 트리포드에는 캘리브레이션 슬롭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트리포드의 체크리스트거든요. 트리포드는 예측 모형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려면 어떤 것을 보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써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뭐꽉 교과서처럼 딱 명확한 건 아니지만 이 참스 체크리스트도 우리가 참조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평가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또뭐 중요하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캘리브레이션을 하면 캘리브레이션 플롯과 캘리브레이션 슬롭이나 호스모램쇼 테스트 등을 보여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클럽싱 매저는 뭐 센시티비티, 스페시피티 뭐 이런 것들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면 캘리브레이션 슬롭이 나오거든요. 제가 근데 이 슬롭이 이걸 제가 쓰긴 했지만 이걸 제가 다 일일이 읽어본 게 아니라 이걸 그저 카피해서 붙여놨기 때문에 사실 잘 몰랐어요. 슬롭이 있다는 거를. 어쨌든 캘리브레이션 플롯과 호스모램쇼 다른 것들은 제가 다 설명을 드렸거든요. 강의할 때도 NRI는 설명 안 드렸죠. 왜냐면 NRI는 별로 좋지 않다는 비평도 많아가지고 도구는 만들어 뒀지만 잘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 캘리브레이션 슬롭은 제가 강의할 때 이런 게 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떤 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캘리브레이션 슬롭이라는 얘기를 하셨고 제가 그 강의 끝난 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그 도구가 이겁니다. 그래서 슬롭이 이렇다는 것들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이 슬롭을 쓸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빈 인포메이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나 캘리브레이션 플러스 그리면 이 막대기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것이 371개, 224개, 142개 카운트 들어갔잖아요. 요것들을 요 숫자를 넣는 거예요. 보면 각각에 들어가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저 모델 1, 모델 2, 모델 3에 따라 다 보여주는 거죠. 빈의 범위도 이렇고 그 다음에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컴피턴스 인터벌 어떤지 카운트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보여주고 그림으로 보여주면 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멀티 캘리브레이션 플롯과 캘리브레이션 슬롭 그다음에 빈 인포메이션 요세 가지가 업데이트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상당히 기쁩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 그 머신러닝을 하거나 예측 모형을 하다 보면 이 여러 이것들을 비교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모형들을 비교하다 보면 이제 ROC로 비교하는 거 중요하고 좋죠. 그것도 비교하고 캘리브레이션 플러스로 비교할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그것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거를 하는 블로그나 포스트 제가 몇 군데 봤거든요. 이거를 비교하는 그림 그리는 어떤 것들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예뻐요. 이게 순전히 저의 생각이에요. 순전히 저의 생각인데 이게 그림이 제일 예뻐요. 그래서 하여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잘 쓰시면 좋고요. 그 주소는 제가 잠시 뒤에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